자, 이 사주는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상관견관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보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환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은 정관격이 되겠다. 자, 정관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합이 안 돼요. 지금 이거하고 합을 할 수도 없고 이거하고 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정임 이런 경우는 합이 돼요. 이런 경우는 되지만 이거 이 비견하고 합이 되겠죠. 이 경우는 합이 안 된다. 오히려 정관격은 합이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정관이 합이 되어버리면 남은 게 뭐냐를 또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남은 게 길신이 남으면 괜찮지만 남은 게 흉신이 남으면 그냥 그 자체가 파격입니다. 자, 정관격에 우리가 성격 파격면을 일단 보면, 자,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가 무엇을 용신하냐면 인성을 용신한다. 이거는 정관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신상관으로부터 정관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길격은 자기가 생한 것, 격이 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성.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격을 생하는, 격이 생한 게 아니고 격을 생해주는, 자기가 생해주는 재성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큰일 나요. 없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재와 인이 불애하면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귀.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지 말아야 돼. 오지 말 거. 자, 특히 대운에서 식상운이 와버리면 이미 재성이 인성을 누르나기 때문에 인성이 식상운을 재성한테 그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식상을 막아주지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정관이 닫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일간과 합이 이루어질 때. 합.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일간 거예요. 근데 비견과 합을 하면 일간 게 안 되고 비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과 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간살 혼잡의 경우에 정관 끼길 때는 정관을 남겨야 한다. 정관을 남겨야 한다. 편간 끼기에서는 간살 혼잡일 경우에 정관을 남겨도 성격이 되고 편간을 남겨도 성격이 되는데 정관 끼길 때는 정관을 남겨야 그래서 정말 그냥 합살 유관하거나 그 살 유관하면 되겠다. 이것이 정관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자, 정관격이 파격이 되면 정관이 깨지면 안 돼요. 자, 이 사주의 천간 구조를 딱 보면 이 무토가 임수를 깨고 있습니다. 자, 무토가 사화에 통관하는 것 같이 보여요. 무토가 신금에 통관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이 경우에 정관격일 때 이 무토가
힘이 없으면 괜찮아. 힘이 없으면 괜찮은데 무토가 힘이 생기면 이 사주는 파격이 단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무토가 자기 근력에 통원하고 신금에 통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뜯어보면 이렇게 수국을 형성하면서 수국화해서 사활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자기 통근처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 사주는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키는 뭐냐? 키는 이 수를 건들지 말아야 돼. 천간으로 수는 상관, 천간으로 간살 혼잡이 오면 상관없는데, 간살이 혼잡이 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계수가 왔다. 간살 혼잡이 계수가 오면 괜찮아요. 자, 계수가 오면 무게합을 해가지고 합살 유관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지지로 이 수국이, 수가 깨져버리면 사화가 살아나고, 이 사화가 살아나면 무토가 살아나고, 무토가 살아나면 임수를 정관을 친다 이겁니다. 상간 경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지지로 이 자수를 깨지 말아야 돼. 지지로. 그럼 안 좋은 운이 언제냐? 술토 안 좋고 미토 안 좋다. 오화는 좌우총에다 때려서 깨줍니다. 자, 신자 수국을 형성해서 깨준다. 이런 경우는 괜찮아. 그래서 대운에서는 이 사주는 대운에서는 진토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 신자진 수국을 해서 사활을 계속 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상간경관으로 인정을 하고 당신 박격이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여태까지 33살 먹었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여태까지 무난하게 왔다. 그거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술토가 왔을 때, 이때는 안 좋다. 그래서 이때 수술을 했다고 해요, 수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토, 무토는 그럼 이 운은 좋느냐? 이것도 피곤해요. 왜? 무토, 기토가 오면은, 물론 힘이 없지만, 이걸 건드린단 말이지. 자, 정관을 자꾸 깐죽깐죽 있게 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상관경관으로 인해가지고 무너지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하다.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은 좋지 않아. 사실은. 네? 무너지진 않지만 좋지 않다. 자, 병정화 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는 일간이 강해지니까, 일간이 강해지는, 정관격에서는 일간이 강할수록 좋단 말이지. 이렇게 강해지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운들은 아주 좋습니다. 을목이 무토를 완전히 날려버린다. 이게 힘이 없지만 있다는 자체가 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된다. 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고 어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이 사주는 말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미토가 오면 토국수 해가지고 이 자수를 눌러주면 사화가 살아나고 무토가 살아나고 무토가 살아나니까 정관을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잘 봐야 되고 이제 상간경관 사주들이 대단히 머리는 좋습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샤프하고 또 상간경관 사주들이 이 사주에서 무토가 힘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관이 항상 불안함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 사주의 상간경관 사주는 상간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직업을 많이 바꾸게 된다. 나도 모르게 정관이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나도 모르게 많은 직업을 전전하고 바꾸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 여자 사주의 상간경관일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출하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한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다. 상간경관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사주는 상간경관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상간경관 모양만 갖추고 있지 실제적으로 무토가 임수를 어쩌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지. 왜? 임수가 또 워낙 힘이 있어요. 신자 수국까지 형성하고. 자, 그 다음 이 사주는 자묘형살이라는 형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묘형살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비뇨기계통,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에 병이 생길 우려가
없더라. 아, 이렇게 끊깁니다. 자멸홍살은 자수가 묘목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가 묘목을 행한다. 형살도, 이제 치워도 되겠군요. 자, 우리가 형살을 항상, 형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살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강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멸홍살은 수가 강해야 된다. 왜? 이 자수와 묘목을 이걸 향하는 거예요. 묘목이 자수를 향하는 게, 뭐가 뭐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돼. 뭐가 뭐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형살만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예. 자, 두 번째는 인사 형살은, 이거는 화가 강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강해야 된다. 강할 때 작용한다. 세 번째는 사신 형살은, 금이 강해서, 인오술 삼합, 인오술과 사오미 방국이 만나가지고 화가 너무 강해서 만들어진 게 인사 형살이기 때문에 화가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과 신유술 방국이 만나가지고 형성되는 형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강해. 작용한다. 자, 네 번째는 축술 형살인데, 이것은 수가 강해야 된다. 수. 왜냐면 축중 계수가 술중 정화를 행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계수가 정화를 형을 하려고 그러면 수가 강해야만이 걔를 형을 할 수 있지. 지가 약한데 어떻게 형을 하느냐 말이지. 다섯 번째는 술미 형살은 이게 금이 강해야 돼요. 자, 술중 신금이 미중 을목을 향하는 거란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을 뭐가 뭐를 향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형살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형살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리고 반드시 형살은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자주 원근에서는 붙어 있어야 되지만, 운에서는 들어오는 거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운에서는 이게 들어와가지고 형사를 만들 때, 이 조건에 해당되느냐를 보면 돼요. 그게 형사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는 형사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상강변관도 유지해주면서 형사도 같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운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되고, 세운에서도 이 사주는 지지로, 자, 세운에서는 지지로 술토 미토, 자, 축토는 수왕 축토는 좀 그렇고 이때가 제일 안 좋아요. 이때가 안 좋은 거. 자, 천간으로는 당연히 무토, 기토. 이 시기가 안 좋은 시기예요. 이거는 세운에서는 이 시기를 이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판단, 보고, 그럼 안 좋은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안 좋을 때는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인관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에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평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몸이 좀 이상스럽다고 느껴지면 바로 병원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건강 조심이야. 그 다음에 사고 조심. 내가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여러 번 신경을 쓰고 해야만이 그게 조심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양이 되겠다. 이 사주는 우리 학인들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주다. 정말 말하자면 상강경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강경관으로 보면 안 된다. 예. 상강경관으로 보지 말아라.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강경관이 나쁘다는 거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한이 배출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 사주를 보듯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사주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